사모님을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. 그래? 안 그래도 병원에 가보려던 참이야. 사모님이 어릴 적 소꿉친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이름이 김선혜라던데? 오늘 예약 손님 같지는 않은데. 사실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. 민수와 유괴 사건을 사주한 김선혜 씨. 지금은 김수경으로 개명해 어르신의 수저로 살아가는 김 실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. 누구야 넌? 조성민. 조필도의 아들입니다.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데려왔던 그 고아 소녀 지금 어디 있어요? 너도 참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는구나. 사모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. 김선혜. 사모님이? 어떻게 그걸 알고 가짜 유고라며 그 이름을 쓴 거죠? 대답해 와서. 당신들은 민수와 민철인 그 두 여자의 인생만 망친 게 아니야.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. 어떻게 겁도 없이 다른 사람 운명을 바꾸고 유괴를 모의하지? 자기 자식을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살지 뻔히 알면서 당신들 용서 못해. 아니 안 해. 민수와 유괴 사건 사주로 경찰에 신고하겠어.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핏줄에 미친 노인네를 벌할 길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? 파양 좀 당했다고 자신을 망쳐가면서 복수를! 선혜는 그냥 입양아가 아니야. 제린이처럼 그 집 액바지로 들인 아이지.